영어맛표 생활영어. 오늘은 스텝 2, 챕터 1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예요. 음식 이름 말할 거예요. 네, 음식은 사실 아이들도 많이 흥미있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음식 이름 말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말을 해볼 건데요. 샌드위치를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해주면 이거 좋아해? 까지 물어볼게요. 자, 이거 뭐지? 이제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와야죠. 뭐라고 해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잘하셨어요. 아이가 sandwich, sandwich 라고 대답해줬어요. 맞았어. Right, right. 이거는 샌드위치인데 햄 샌드위치란다. This is a ham sandwich. This is a ham sandwich.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네, 우리 이게 do you 표현은 우리 step 1에서 배웠었죠? 네, 이렇게 물어봐주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yes or no로 대답을 하겠지요. 자, 이번에는 제일 좋아하는 거 물어볼게요. 자, 팬케이크도 막 블루베리 팬케이크도 있고 바나나 팬케이크도 있고 초콜릿 팬케이크도 있잖아요. 그럼 팬케이크 뭐 제일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표현 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my favorite, favorite 이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면 my favorite 쓰시면 되고요. 자, 너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는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pancake? 너가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는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pancake? 자, 대답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pancake is 뭐? 혹은 뭐뭐뭐 is my favorite. 뭐뭐뭐 is my favorite. 여기서는 후자로 연습해 볼게요. 자, 바나나 팬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Banana pancake is my favorite. Banana pancake is my favorite.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까지 배워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요 표현들 가지고 조금만 더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실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일러스트 보고 실전 연습 해봅시다. 와, 우리 일러스트 보니까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이 많은 그림 중에서 우리 만두 한번 해볼까요? 이 만두는 사실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맛도 되게 다양한 만두가 있죠. 뭐 김치 만두, 교자 만두, 뭐 물 만두 뭐 이런 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놓고서는 이제 만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만두를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오, 얘네들 뭐야? 얘네들은 이름이 뭐야?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얘네들은 만두들이에요. These are dumplings. These are dumplings. 얘네들은 만두예요. 자, 그러면 너는 가장 좋아하는 만두는 뭐니? 가장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방법? What is your favorite dumpling? What is your favorite dumpling? 자, 김치만두를 가장 좋아해요. 김치만두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김치 dumpling is my favorite. Kimchi dumpling is my favorit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음식 할 때도 뭐 이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엄마가 뻔히 알죠. 그렇지만 아 좋아하니? 물어봐 주고 또 아이가 대답해 보고 거기에다 더해서 my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과 재미있는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만날게요. 엄마 표현을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